영화 한편 하자. 복수로 가자. 너 화끈하게. 복수의 칼날을 가는 정치 깡패와 정의와 성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선 열혈 검사. 이 새끼들 지금 공사 치고 있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득짐 적당히 지져내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권력가들의 치열한 대결을 그린 영화 내부자들. 사실적인 묘사로 청소년 관람 불가지만 극장하는 이미 만석. 엄청 괜찮아요. 와. 진짜 재밌다. 네. 쏘볼 거야. 야, 나랑 같이 마, 나랑 같이 마. 총 네 번, 총 네 번 봤습니다. 원작사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375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얼떨떨하기도 하죠. 좀 실감이 아직 안 난다? 청불이라는 등급 핸디캡에도 흥행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내부자들. 개봉 10일 만에 관객수 300만 명을 돌파하는가 하면 역대 청불 영화 최고 흥행작인 아저씨보다도 7일 빠른 속도로 질주 중이고요. 타짜는 하루 차이로 넘어서며 나홀로 잘 나가는 영화가 된 내부자들의 흥행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이 영화의 어떤 승부수의 하나는 이병헌과 조승우라는 두 거출한 배우가 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정말로? 캐스팅한 감독도 놀란 이병헌, 조승우의 미친 조합으로 시작된 내부자들. 술 겁나 드셨고 봐. 이렇게 반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가 훨씬 더 위협적으로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손이 없고 내 손이 없으면 형이 하고 들어올, 이 올리고 들어올 때? 그렇지. 그거? 자, 여기에 살아 숨쉬는 캐릭터까지. 나사 하나 빠진 건달도 됐다가. 뒤질 때까지 싸워 끝나니까. 다시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 깡패로. 싸가지하고 있는 음식이다. 찌질한 장렬. 왕년에 잘 나가던 조폭 안상구로 열은 이병헌. 이병헌 그 자체가 영화의 미장생이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영화가 된다. 그만큼 강력한 배우다. 모든 캐릭터들이 다 굉장히 긴장 속의 연속이기 때문에 안상구에게 관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좀 그런 요소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이 웃음을 선사한다든가. 자, 때론 섬뜩하게 입체적인 안상구 캐릭터를 완성했다고 하네요. 특히 웨이브 장발 스타일이 화제인데 이 스타일의 탄생비와 이 친구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정말 임팩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참고한 영화가 그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던 자 영화 케이프 피어의 로버트 드니로에서 헤어스타일을 착안했다는데요. 현실은 아 이건 미역사. 유형물을 새롭게 또 유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지? 이거 자동이에요? 조승우 씨요? 워낙 애를 먹여가지고. 아 처음에는 역할이 너무 어려워서 한번 고사를 했었죠.